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건행의 상징인 임영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역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한 신문사에서는 임영웅이 코로나 확진이라고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보라고 밝혀졌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현재 임영웅은 코로나 검사를 무사히 마쳤고 이상 증후 없이 건강한 상태로 자가격리 중인데요. 임영웅이 평소 방역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코로나를 무사히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내용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임영웅이 팬앤스타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는 소식인데요. 임영웅이 팬앤스타 트로트 남자 부문에서 7월 3주차 1위를 차지하면서 30주 연속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3주도 아니고 30주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다 영웅시대의 활약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영웅시대겠죠?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영웅시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영웅시대 밴드가 또 일을 쳤다고 합니다. 영웅시대 밴드는 최근 폭염을 뚫고 쪽방촌에 출동했는데요. 베개가 귀하다는 쪽방촌 측의 말에 여름 이불 세트 300개를 선물하고 왔다고 하네요. 특히 영웅시대 밴드는 평소에도 늘 450여 개의 도시락을 쪽방촌에 배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겠죠? 훈훈한 소식을 전해준 영웅시대 밴드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